참사 당일 경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지휘부를 향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현장에만 떠넘기려 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 경찰 지휘부가 사건 파악부터 현장 지휘까지 늑장 대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고 수습을 위해 밤새 고군분투했던 일선 경찰관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원대 확 끊더라고 사고 일어나고 현장에 소총장도 하는 갔었어야 하는 뭐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 책임지는 모습 대신 112 신고 녹취록부터 공개한 것도 참사 책임을 현장에만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는데 뭐 그건 의미 없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야 거기 앉아도 뭘 알겠어요. 경찰 내부 게시판엔 이번 참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 대응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자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경찰 지휘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휘부에서 다만 이 현장을 얼마나 긴박하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도 올라와 찬반 의견이 불붙기도 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